안녕하세요. 구글 신뢰도 1등 먹튀 검증 커뮤니티인 토토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홈즈에서 일어난 먹튀 사건을 제보받아 해당 사이트를 먹튀 사이트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정도 사용하면서 수중에 있던 돈을 전부 꼬라박은 피해자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20만원을 충전하여 베팅을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롤링이 3000%가 넘기는 시점에서 보유금 확인을 해보니 160만원까지 금액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잠시 볼일을 보고 와도 환전이 완료가 되지 않자 일단은 더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무려 6시간이나 지나도 환전이 되질 않자 텔레그램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환전이 왜 안 되냐 문의하니 갑자기 피해자가 양방을 하였다며 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롤링을 3000%나 했는데 무슨 양방이냐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들은 피해자의 말은 무시하고 입출금 거래 내역을 2주치씩이나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먹튀 당하기 싫어 그들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을 전부 캡처해서 보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역시나 차단뿐이었습니다. 이후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탈퇴 처리시킨 뒤였습니다. 해당 피해자와 비슷하게 먹튀 당한 사건 이들이 많은 이유가 우선 정상적으로 베팅을 해도 사이트 측에서 수익을 본다면 곧바로 되도 않는 양방을 핑계로 먹튀를 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양방을 했다고 말하고 막상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양방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무지성으로 차단시켜버립니다. 해당 사이트 무조건 가입 및 이용하시면 안 되는 사이트이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용 전 저희 토토인 사이트를 통하여 먹튀 검증을 받은 뒤 이용하셔야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한 베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 토토인 사이트입니다. 절대적으로 허위 제보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성 띤 응원에 힘입어 꼭 그 응원에 보답하는 토토인 사이트가 될 것을 약속드리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는 더 많이 적중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